왕부동산 소장님이 대한민국 1%만 가질 수 있는 뭐 별장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0.00001%, 거의 나노 1%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토지인 것 같아요. 퇴촌면의 투입. 병안천과 팔당호가 만나는 퇴촌면 오리에 우리 토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변 쪽으로 붙어있는 전체가 한 9,155평 정도 돼요. 저희가 이렇게 가면서 오늘 우리 토지를 투어하듯이 여행하듯이 이렇게 즐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토지 들어가는 입구 쪽 바로 우측으로 본 건물이 있어요. 본 건물이 있고 여기가 본 건물 앞마당이에요. 앞마당 클라스 보세. 아, 이게 다 앞마당이에요 그냥. 네. 저쪽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본 건물 내부는 저희가 그 촬영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부는 못 보여드리고 외부 쪽만 이렇게 쭉 보여드린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우리 토지를 보러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본 건물 옆에 어닝을 쳐놨는데 이게 사람이 쉬려고 쳐놓은 어닝이 아니에요. 고양이가 쉬려고 쳐놓은 어닝이에요. 아, 귀여워 죽겠네요. 앞마당 보시면 진짜 희한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담벼락을 딱 보시면 담벼락도 돌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뭐 옛날 것 같으면서도 고풍스럽고 예쁜 돌담으로 이게 쭉 둘러싸여져 있고요. 이 앞에 돌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 큰 돌이 그냥 이 평평한 거 평평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큰 돌이 그냥 사각형이야. 이런 게 신기한 거거든요. 이걸 어디서 갖고 왔을까? 여기 있었을까? 100만 년 전부터 여기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정원 끝쪽으로 보면은 이제 소나무부터 시작해갖고 막 심어져 있는데 모양을 잘 다듬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걸어가다 보니까 진짜 막 그늘지고 시원하고 좋은데 여기를 일반인들이 못 들어와요. 개인 토지라서 이렇게 산책하듯이 저희가 이제 뭐 영상으로 뭐 이렇게 보는 투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우측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좌측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그 건축행위나 이런 개발행위는 안 돼요. 이 바깥쪽으로 다 강에 쫙 둘러싸인 거예요. 총 토지 면적은 9,155평이고요. 이 강가 쪽으로 1,700평의 국유지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기 커다란 수목들도 굉장히 멋있는데 이 하부 한 15m 정도 밑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전정을 잘 해놓았고 나뭇잎이 없고 위쪽에 쫙 울창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중간중간 보이는 소나무, 전나무 이런 거 보세요.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여기는 진짜 영화 촬영해도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예뻐요. 진짜 이 소나무 위에 학 한 마리가 올라가서 앉아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소나무들이 뭐 그냥 여기저기 막 심어져 있어요. 그냥 다 그렇게 막 멋들어진 소나무야 전부 다. 진짜 최고다. 이게 걷는 느낌이 뭐냐면 뭐 휴양림이나 수목원 갔을 때 이제 걷는 길을 걷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냥 실제로 뭐 휴양림을 하셔도 될 정도로 관리를 잘 하셨어요. 우리 토지는 대한민국 진짜 0.00001%의 별장지로 진짜 천혜의 요새예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토지고요. 한강 이남의 최상급 명당터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비용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런 명당터 자체도 없어요. 이제 이런 토지가 없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대기업 회장님 토지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토지예요. 와, 토지가 9,155평이나 되다 보니까 걸어도 끝이 없어요. 일단 강가 쪽까지 한번 가볼게요. 토지 거의 끝부분 쪽으로 걸어오니까 여기는 이런 데크로 계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데크 시설도 지금 뭐 나무로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그 철골 구조물 갖다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갖고 예, 편안하게 내려오셔서 내려오시면 여기가 바로 강가예요. 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진짜 환상적인 그 낚시터겠는데요. 와, 이거 보세요. 강 가로 이렇게 해서 걷는 거예요, 이 길을. 아, 제가 지금 촬영을 시작한 지 한 25분쯤 된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이 토지에 뭐 중간을 가로질러서 외곽 쪽에 있는 이 데크를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주변 환경이 강에 쫙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땅집TV 촬영하면서 계곡에도 가보고 드라마에 나온 집도 가보고 여러 유명한 집들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도 진짜 제 기억에 진짜 뇌리에 딱 박혀서 지워지지 않을 그런 토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곳, 개발 제한구역. 이 아름다운 강변을 영원히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토지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이겠죠? 우리 토지 내에는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부속사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이제 관리동인데 근데 이 동이 있는 위치가 어느 뭐 풍수지를 보시는 분께서 이 땅에 이 위치에 태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토지를 갖고 계신 그 주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최소 국무위원이다 그런 얘기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기운이 참 좋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도 진짜 기운이 넘쳐요. 지금 걷는데 하나도 지치는 걸 모르겠고 계속 이 강가 쪽을 걷고 뭐 오르막을 올라오고 내리막 내려가고 막 했는데도 지금 숨소리 하나 정말
하나도 거칠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토지는 향후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개통하면 서울에서 20분이면 올 수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길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사이에 두고 강가 쪽은 자연 그대로의 그 구규림과 뭐 휴양림과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서 그 안쪽에 들어오시는 쪽으로 해갖고 건물을 예쁘게 지셔갖고 이용하실 분이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투어를 이렇게 쫙 도르신 우리 토지, 얘기를 들었어요. 이 토지 역시 왕부동산에서 단독 중계로 맡아갖고 소개를 하는 거니까 왕부동산 소장님한테 연락을 주셔갖고 꼭 같이 보러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있고 관련된 설명도 싹 들으실 수 있어요. 이 안에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어디가 개발이 안 되는지도 다 얘기를 들으셔야 되니까 연락 많이 주실 거예요. 연락 주신 다음에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